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3회전입니다. 다시 이동우 선수와 구즈하오 선수의 대국인데요. 일단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앞서가고 흑은 공격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흑이 하변 쪽에서 손해를 보면서 네, 백돌을 좀 강하게 공격하고자 했는데 네, 제 느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건 타협의 진행인데요. 타협이라면 흑도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백돌을 강력하게 공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좀 후반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변 흑집은 완성이 된 거죠? 네, 지금 이수는 백이 이곳을 돌파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수로 인해 이제는 안 되죠. 네. 하변을 지킨 수입니다. 아, 네. 강수가 나왔습니다. 네, 백은 이곳을 밀더라도 충분한 상황인데요. 무난한 선택도 있었는데 이동훈 선수가 더 강하게 뒀어요. 네, 이곳을 밀더라도 네. 흙이 찌르는 것은 당장은 안 됩니다. 이곳을 젖히고 찝어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흙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밀었을 때 네, 흙은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네, 이곳을 받으면요. 이 진행은 백이 전혀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 상황에서 좀 강수가 나왔어요. 네, 글쎄요. 이 단수친 수로 좀 더 버티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강력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는 약간 늦춰받았고 네. 네, 지금 좀 뜻밖의 장면에서 강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더 강하게 둬야 되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지금 그냥 쉽게 두더라도 네. 백이 전혀 나빠 보이지가 않는 장면인데 아, 네, 이쪽의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의 몇 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쪽 전투에서 백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네. 네, 이제는 형세를 백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죠? 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얼핏 개괄을 해보게 된다면 이곳은 백이 날일자를 두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흑집은 이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네, 이곳이 26집. 네. 네, 흑집이 전체적으로 한 40집이 좀 약한데요. 백집은요? 네, 백집은 이쪽이 네, 25집 이상 나고요. 네. 네, 35집에 네, 오히려 이쪽의 발전성은 100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100이 나쁘지 않은 형세인데 그럼 아까 그 선택을 했었어도 100이 괜찮은 형세인데, 자, 갑자기 강수를 들고 나온 이동훈 선수입니다. 지금 네. 여기서는 네, 엄청 안전하게 두다가 또 여기서는 세게 두고요. 네, 바둑을 두는 도중에 아마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승부를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나요? 네, 지금은 이제는 네. 여기를 돌파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겁니다. 복잡해질 장면이 아닌데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네, 그렇죠. 네, 이동훈 선수는 일단 이 중앙 쪽을 막아가는 자세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흙이 이곳을 붙이는 게 가능한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백이 이곳을 젖히면, 네, 밀고 나서 이쪽을 이었을 때가 문제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젖히게 되면, 네. 네, 이 흙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백이 한 칸을 띄고 흙이 있고 그다음에 이곳을 나와서 끊으면 흙돌이 살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을 먹여치면 따내더라도 뒤에서 단수를 치는 순간 백이 이곳을 잇지 못하기 때문에 네. 흙은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은 이쪽을 따내지 못하고 하나 이곳을 이어두고요. 그다음에 아, 네, 이곳을 두게 되면 흙이 있는 것은 입구자로 두는 순간 이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한 칸을 뛰어서 받고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백돌도 이제 해결이 된 네,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중앙을 막아가는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네. 아, 네, 이 정도 진행이라면 백이 충분합니다. 자, 중앙에 굉장한 두터움을 쌓을 수 있는데요. 그 수순 도중에 흙이 비틀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그 수순 중에 비틀 수 있는 장면은 지금 붙이는 수 하나인데, 이 네. 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흙은 그냥 이어야 될것 같아요. 네, 다른 수가 안 보입니다. 네.
이 진행이라면 백은 바깥쪽을 두텁게 틀어박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약간이라도 네. 백이 편한 형세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흑은 백이 이곳을 젖혔을 때 네. 네, 이렇게 밀었다가는 또 큰일이 나요. 백이 막고 먹여쳤을 때 이쪽에 돌이 오는 순간 백이 따내고 단수치고 이을 때 이곳을 흑이 두면은 흑도 단수가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쪽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돌이 여기 있으면 백이 또 젖히는 순간 이 네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백은 두터움을 얻었고 그럼 이제 승부는 이 좌하쪽 백 모양이 어느 정도 나느냐가 되는 건가요? 네, 이곳에서 어느 정도 집 모양을 만드느냐가 승부가 되겠네요. 네. 일단 이 두 점이 잡히면서 흑도 집이 한 6집 정도는 늘었어요. 네, 물론 백이 중앙 쪽을 막아가는 자세가 좋긴 하지만 네, 흑도 집으로는 그래도 이득을 보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백도 집으로 손해보는 수를 두면서 두텁게 처리하는 것은 네. 그만해야 합니다. 이동훈 선수가 또 워낙 계산력과 후반이 뛰어난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이동훈 선수는 개가가 정말 정확한 기사죠.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백이 기분이 좋은 형세이긴 한데 흑집은 전체적으로 한 45집 정도, 45집이 조금 더 나겠네요. 백은 이곳이 10집이 좀 두텁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30집은 만들어야 돼요. 30집 정도는 날 것 같긴 한데 워낙 두터워서요. 네, 흑도 네. 그래도 백집을 삭감을 하면서 집이 조금씩 불어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집을 지켜야 합니다. 네. 우세하긴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흑도 네. 이곳에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 둘 것 같아요.
백이 있는 것은 이쪽을 나와서 끊기는 약점이 생겨서 여기 이런 곳들에 돌이 왔을 때 백은 계속해서 이쪽이 부담이 됩니다. 있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백은 이쪽을 하나 밀고요. 네. 흙이 끊는 것은 단수를 치고 씌워서, 아, 그렇게 처리를 네, 하는군요. 물론 흙이 이 백돌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것은 이세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네. 이쪽을 짚어가고 싶어요. 네, 아낌없이 교환을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뛰어서 행마하는 게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곳까지 다 교환을 하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백 모양을 최대한 축소시켜야 되는데요. 자, 여전히 어깨 잡는 수는 급소고요. 네, 지금 두 기사 생각보다 큰 자리는 이쪽을 끊어잡는 것이 생각보다 큰 자리예요. 이쪽을 백이 잡는 순간 네. 이 흙돌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흙돌이 갈라지게 된다면 이 흙돌도 위험합니다. 좌변이 어느 정도만 마무리되면 바로 상변으로 손을 돌리겠군요. 네, 백은 상변을 끊어잡는 것이 거의 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처리를 하고 아마 계속해서 눈은 그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이동훈 선수는 여기까지 늘어서 버텼네요. 이쪽을 그냥 있더라도 흙이 막는 것은 백이 선수로 이쪽 부근을 먼저 둘수 있기 때문에 네. 이진행도 백이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이건 좀 활용을 당하지 않을까요? 네, 이것은 나와서 끊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또 기세로는 이쪽으로 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피곤해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네. 그쪽까지 붙이네요.
형태만 놓고 본다면 백이 이곳을 는 수로는 네. 네, 이렇게 받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요.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이 한 점을 잡아두고 이 중앙 쪽에서 백이 먼저 손이 온다면 이 전체적인 흙이 얇아지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동훈 선수는 네, 가장 무난하게 받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안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나요? 네, 흙도 지금 당장 살리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거기를 뒀다는 것은 백이 끊는 것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네, 여기서 살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아낌없이 교환을 해두고요. 아, 바로 또 그쪽을 괴롭히네요. 이 장면에서 백도 네. 응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나오는 것은 이곳을 막았을 때 한 점을 잡는 것은 흙이 이쪽을 하나 밀 수 있는 만큼 이득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다고 이쪽으로 막는 것은 흙이 뚫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아, 백도 응수가 까다롭네요. 귀를 살게 되어서는 네. 이제는 집으로는 흙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터움은 백에게 넘어왔고요. 네, 백은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중앙 쪽에서 조금 이득을 봐야 합니다. 입장이 바뀌었네요. 네, 이곳의 흙집이 32집 정도. 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흙집이 32집 정도입니다. 32에 이곳이 한 10집. 그리고 이쪽이 살면서 6집은 생겼어요. 네, 그렇다면 48에 네, 이곳에서 흙이 2집 이상 날 것이기 때문에 네. 흙은 50에 플러스 알파 네, 백은 아, 네, 집으로는 백이 10집 네, 10집 이상 부족한 것 같은 네. 상황이 됐어요. 물론 뭐 중앙 쪽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집으로 앞서고 있던 때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집이 부족하면 초조하기 때문에 네. 이동훈 선수 스타일에도 그게 더 맞고요. 네, 뭔가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나요? 네, 이런 곳이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 아니면 이쪽을 하나 찌르고 붙인다든지 네.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흑돌을 공격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상대의 모양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흙이 단순하게 받는다면 네. 이곳으로 가르는 것도 강력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칸을 뛰었을 때 흙이 붙이고 늘어서 받는 것은 이제는 진짜 위험해요. 흙도 그냥 받아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백이 이곳을 밀어서 받아만 준다면 흙은 네. 이곳을 받았을 때 이제는 백이 이곳을 가르더라도 흙은 찌르고 붙이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수로 보완이 됐군요. 네, 백도 이 진행은 좀 네. 싱거워요. 흑은 계속 뒤로 물러받고 있는데요. 네, 흙은 연결만 가능하다면 네. 집으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진행이 괜찮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중앙 교환에서 백이 좀 얻은 게 있나요? 네, 집으로는 크게 얻은 것은 없긴 하지만 네. 이곳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좀 두텁고요. 네, 그 수가 되나요? 이곳을 한 칸을 뛰면 네. 밀어야 되는데 빈 삼각으로 받아서 네, 글쎄요. 이렇게 끊는 것은 반대쪽으로 치고요. 그렇다고 연결하는 것은 호구 치면 흙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네, 이동훈 그럼 선수 착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교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쪽 부분에 돌들이 다 결정되고 나서 둔다면 백은 이쪽을 네. 밀고 나서 들여다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밀면서 집을 짓자고 할 텐데
이것도 나중에 백이 막상 다한 점을 끊어 잡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네, 부분적으로는 네, 제 일감에는 악수로 보입니다. 재밌는 수가 나왔어요. 백이 이곳을 젖히면 백이 젖히고요. 끊는 것은 단수치고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차단이 되네요. 네, 흑은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네. 백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들여다보고 단수를 치면 네, 여전히 백돌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 중앙 형태를 그래도 좀 지울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흑은 이곳을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네. 백은 이쪽을 늘어서 두겠네요. 지금은 어느 쪽에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중앙에서 백이 악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아, 네, 제 느낌에는 오히려 흑이 남는 괴가로 생각이 되는데, 흑이 약간 편한 국면입니다. 어느 순간 백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아까 뭐 중앙에서 백이 바깥쪽에 두터움을 쌓은 상황. 그때만 해도 백이 편했던 건가요? 네, 그때는 백이 약간이라도 편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좌쪽에서 흑이 깔끔하게 살았고요. 이 상변 쪽도 흑이 먼저 손이 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흙이 뒀어요. 아, 네, 이동훈 선수 네. 중반 이후에는 생각보다 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가 기분이 좋긴 하네요. 백의 권리가 되는 끝내기이군요. 네, 흙이 이곳을 밟지 않으면 이 사활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네, 흙은 여기까지는 받아둬야 돼요. 자, 현재 16강의 절반이 채워진 상황에서 한중 5대 3의 구도고요. 몇 장의 티켓을 한국 선수들이 더 가져올 수 있을지. 이동훈 구단 같은 선수는 합류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동훈 선수가 합류를 해준다면, 네. 네, 한국 입장에서는 좀더 든든할 테고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아, 네, 확실히 분발이 필요해요. 지금 백이 이쪽 교환을 하지 않은 것도 뭔가 말을 할것 같아요. 흑이 이쪽을 반대로 찌른다고 생각을 하면 네. 찌르고 단수를 치는 순간 역끝내기 6집 이상입니다. 교환을 해놓은 것과는 큰 차이인데요. 네, 그쪽 네. 교환은 웬만한 타이밍에 했더라면 흙이 거의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거기까지 당하면은 개가를 맞추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끝내기도 흙에게 돌아갔어요. 지금 이 바둑은 한 10집 정도 차이에서 네. 좁혀지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0집이라면 사실 뭐 아주 미세한 건 아닌데요. 네,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라서 네. 네, 그 차이를 벗어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흙은 이 집과 이 집을 네, 최소한으로 세져도 45집은 나고요. 50, 54,
핵집은 60집 이상. 네, 반면에 백집은 이곳이 한 10집, 15, 20, 30, 36, 40, 45에 좀 플러스 알파인데, 더 이상 없어요?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납니다. 획이 좀 당할 만한 부분도 남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곳도 102 두고 흑이 받았다고 계산을 했고요. 네. 이곳을 넘고 단수를 치고, 이곳과 이곳은 이곳이 오히려 약간 크기 때문에 102 있고 흑이 잡았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교환이 되고, 네,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네, 여기는 흙이 하나 밀었다고 계산을 했을 때, 네, 여기도 100이 하더라도 10집, 15, 20, 네, 30, 35. 네, 여전히 100집은 45집 언저리인데, 아, 네, 지금은 네.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추격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삼성화재배 32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다시 신민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하변 쪽, 이 눈목자 사이를 흙이 붙인 장면이었는데요. 네, 지금 그수가 결정타인 것 같아요. 붙인 수요? 네, 백이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을 늘어서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한 점을 잡고 나서 이곳을 나오게 되면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을 끊어서 양단수예요. 이두 점을 따내더라도 흑이 이한 점을 따내면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늘지 못한다면, 네, 중앙 쪽에 흙집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백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신민준 선수가 좀잘안 풀리네요. 계속 될 듯, 될듯 했는데요. 네, 확실히 초반 정석 선택 이후에 계속된 비세고요. 네. 그 후에 확실히 백이 부분전에서는 성공을 거뒀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형세가 나빴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 패한다면 거의 완패인데요.
지금도 백이 네, 옥쇄를 선택을 한것 같아요. 좌변은 어떡하죠? 네,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둬도 괴롭고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여기를 막아도 집으로 백이 부족해요. 하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당장 좌변부터가 괴로운 것 같아요. 좌변도 백이 못 사는 형태이고, 네. 네, 그렇다고 중앙 쪽에 흙돌을 노려보는 것도 주변에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골을 거두었군요. 허자시 선수의 불개승입니다. 사실 이 3회전 내내 신민준 선수가 중계대국으로 선정이 될 만큼 강자들을 계속 상대를 했는데 아쉬운 결과네요. 네, 정기대회 우승자, 그리고 준우승자를 계속해서 상대를 했죠. 네. 네, 분명히 중간에는 좋은 기회가 몇 번씩 있었는데, 네. 네, 그것들을 다 놓치면서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오늘도 오늘이지만 어제 반집 너무 아픈데요. 네, 어제 패배가 정말 뼈저렸어요. 네, 뭐 아쉽지만 다음 대회를 기약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시 이동훈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 바둑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바둑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꼽자면 좌하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에 흙을 너무 쉽게 살려줬고요. 네. 그리고 이 중앙 쪽에서 한 번의 착각도 있었고, 네, 이곳은 백이 거의 선수로 끊어잡을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도 백이 놓쳤고요. 그리고 이쪽에 역끝내기도 당하면서 백이 집이 늘어난 것이라고는, 네, 여기 한 여섯, 일곱 집? 그런 것들이 뭐 종합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흙에게 좀 흐름이 넘어가게 된 건데요. 네. 평소에 이동은 구단답지 않은 네. 바둑입니다.
후반 마무리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인데 오늘은 오히려 거기서 좀 흐름을 넘겨준 셈이 됐고요. 네, 중반 그리고 후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네. 그때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은 차이가 꽤 벌어졌기 때문에 대략 한 15집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차이라면 지금은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은 한 네. 10집 차이도 힘들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지금은 패를 해도 흙이 패감이 많은데, 네. 네, 패도 안 하네요. 그 정도의 차이라면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패를 하더라도 이 대마에 대한 패감이 모두 다 패감으로 듣기 때문에 네. 흙이 충분한 상황인데, 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패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집으로 이기는 게 훨씬 더 쉽죠. 이동훈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 결국 구지아우 선수에게 내주고 말았네요. 사실 이 바둑은 뭐 점유율로 따지자면 줄곧 이동훈 선수가 높았는데요. 네, 초중반에는 확실히 이동훈 선수가 괜찮은 바둑이었는데, 네, 계속해서 뭔가 좀 느슨하게 두면서, 네, 이 바둑을 결국 패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중전 두 경기의 결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다른 선수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2강전 최종 결과 정리해드립니다. 자, A조에서 이야마 유타 구단이 승리를 거뒀군요. 카닌너 선수를 꺾으면서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일본 바둑의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야마 유타 구단이 네. 올라갔습니다. 7관왕 이야마 유타 구단이 16강에 이름을 올렸고 B조는 전기 우승자, 준우승자, 커제, 타자시가 모두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아쉽게 탈락을 했네요. 네, 이번 대회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아쉽게 통멍청 구단에게 두번 연속 패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D조는 신진서 선수와 함께 안성준 선수도 오늘 합류를 했습니다. 2조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미 16강에 진출을 한 상황이었고, 야마시타 구단도 올라갔군요. 이번에 일본 기사들이 그래도 잘해주고 있네요. 네. F조에서는 안국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박용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에게 티켓이 한 장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자, H조에서는 박정환 선수 그리고 이동훈 선수를 꺾은 구주아우 선수가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의 결과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이 한국의 쓰리톱 좀 믿어봐야겠죠? 네, 믿을 만한 쓰리톱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네. 16강에서도 한국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전은 9월 25일 대전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속게 될 예정입니다. 16강전도 우리 한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중계방송 마칩니다. 홍성지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